군답지 않다. 군답지 않다. 군답지 않다. 군인은 군인답게 답변을 해야 돼. 장관께서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군인은 단순 명령에 참모총장 답변 들어보니까 그건 군답지 않는 답변이에요. 군인은 단순 명령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장관이 스스로 두 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추락이 됐다. 김포 경계 책임자를 보면 장관은 관리 책임자죠. 그리고 합참은 합참의장은 지휘 책임자죠. 그리고 현장 책임자는 그게 해병 이사단이 됩니까? 안 그러면 육군이 됩니까? 해병 이사단이고 제가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됐어요.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단계다. 지휘 책임도 져야 되고 관리 책임도 져야 되고 현장 책임도 져야 한다. 이미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그 이야기를 장관 입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이 국방을 신뢰하지 않고 국군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그 사건은 무거운 사건이에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국방부 금년 예산에 북핵 대비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뭐 단순하게 뭐 몇 개 사업에 얼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방에서 대표적인 것만 북핵 대비 예산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북핵 위협이든 다른 어떤 위협이든 우리가 균형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을 해서 다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만히 좀 보세요. 북한의 위협, 그거는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군인은 군인답게 답변을 해야 돼요. 장관께서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군인은 단순 명령해야 돼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북핵 대비 예산이 지금 장관께서 내세울 게 없을 거예요. 북핵 대비 예산이 비대칭 전력인데, 아까 한규호 의원이 물었을 때도 참모총장 답변 들어보니까 그건 군답지 않는 답변이에요. 군인은 단순 명령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핵 대비 예산을 예산에 어느 예산에 어느 항목에 넣을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국방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가진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북핵 대비 예산이라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핵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정보, 감시, 정찰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이러한 그 이송수단, 예를 들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 자산,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우리 공격을 해야 될 자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그리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또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수전 용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이 국민들께서 주신 그런 국방 예산을 균형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요청을 해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을 통상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다. 핵을 가진 나라하고 가지지 않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산척 동자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내 북핵 대비 예산이 과연 어떻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